그럼 대접아 이 새끼야. 대접아 들어와 들어와. 다 튕겨내는데 저거? 어 됐다 잡았다. 야야야 그거 내꺼거든? 됐다. 내 턴데 왜 자꾸. 와 이것도 빨리 캐지는데 자 이정도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툴로 가야지. 툴에 집중 레이저거든? 좋아. 자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텐젠트가 없다. 와와와와. 자 탄소가 이제 우린 필요하다. 그래 저렇게 캐줘야지. 속도가 빨라야지. 캐는 속도가 빨라야 돼. 노가다를 하더라도 탐유 이거 연료로 써야 되니까 이런 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돼. 요것도 탄소. 뭐야. 자 플루토늄 얼마나 있는지 좀 보자. 일단 함선을 움직이려면 발전 추진기 이걸 이제 고급 냉각 크리소나이트. 크리소나이트를 구해야 되네. 절과 탐륨. 절 조금 있으면 된다. 공격력 시그마. 어, 공격력이 있어야 되고 공격력은 지금 필요가 없는데. 페이지 냉매 플래티넘의 조멸 10전 탐륨 9. 네, 행성 너무 만나서 사람은 만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추진기만 좀 플루토늄 넣고. 이거 에너지도 많고. 근데 이 행성이 그다지 좋은 행성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성이 좀 아름다운 행성이 없어. 이쁜 행성이 없단 말이야. 어? 새로운 개체다. 좋아. 이것이 무엇인가. 아 이게 또 있어야 되네. 네 이게 또 있어야 되고. 이게 탐험하고 막 그런 건 재밌지만 플스4판으로 자기가 그 게임을 산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어 텐젠트에 고맙다. 네, 지구가 너무 좀 잘 만들어져 있고 제일 지구 같은 행성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스캔한 거 등록하면 돈 주는 거 나도 아는데 지금 인터넷에 연결 안 됐구나. 우리 진짜 아름다운 행성을 한번 찾아볼까? 가자. 일단 나왔지. 자 지도를 보자. 이거는 이제 성단간 지도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워프해야 되지 싶은데. 하이퍼드라이브 연료 고갈입니다. 연료 고갈이 되는 곳은 일단은 힘들 것 같고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성단. 갈 데가 없네. 네,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데. 하, 연료 고갈이 안 돼. 다 갈 수가 없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네. 지금 연료가 보자. 연료가 어디 간 거야? 나 연료 없어? 연료가 고갈이긴 뭔 고갈이야 임마. 여기 이만큼이나 있는데. 자 연료 없습니다. 워프셀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지? 동위원소가 있어야 돼. 동위원소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반물질 하나 예 구입하겠습니다. 갖고 가는 거지.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드는 거야.
여기 어딘데 상점이 안 보이지? 미발견. 미발견? 저 행성은 무슨 행성인데 미발견이지? 퀘스트를 하면 제작법이 나온다고? 가보긴. 밤도 있네. 반물질 설계도를 얻어야겠어. 자, 우주정거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는, 예, 우주정거장 가야 됩니다, 이거. 반물질 그거를 갖다 사가지고, 하나 사서 만들어야겠어. 우주정거장 어딨네. 우주정거장 어딨네? 이미 내가 발견함. 스캔했는데? 자, 설계도로는, 반물질을 만드는 설계도는 이미. 반물질이 없어. 난 망함. 이것도 다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고 막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그거 어디 갔어? 이쪽 뒤쪽 아니야? 자, 스캔. 어딨어? 아무래도 우주가 1800경에 이르다 보니까 우주정거장을 못 찾고 있다니. 이러니까 우주미아가 되는 거구나. 진짜 어디로 간 거지? 이거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저거 아니야? 저거인 듯! 저거 아니야? 저게 표시가 왜 안 되지? 이거. 신호 스캔 조금만 더. 와, 실제로 정말 멀리 있는 거다. 펄스 맞네. 와, 이거 지도에 왜 표시가 안 돼? 와, 저걸 또 어떻게 찾았어요? 왜 지도에 표시가 안 되지? 자, 수동 도킹입니다. 수동 도킹. 와, 진짜 뭔. 성계화면에 커서를 설정해야 된다고? 와, 네, 텐젠트 야, 고맙다. 선택 해제. 선택. 그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성단에서 자, 내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RS를 밀어 선택. 예, 이건 아니야. 이거 이미 선택돼 있는 거야. 우와! 텐젠트 고맙다. 왜? 리액션이 왜 어때서? 개 해자 아니냐?
잠깐. 저게 맞는 것 같아.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가운데 하단 쪽에 맵 뜨는데 거기에 네모나게 돼 있는데 우주정거장이고 동그란 게 행성이에용. 저거 같은데? 근데 그게 뭐? 네, 우주선 레이더를 말하는 건데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게임이 너무 초반부터 복잡하고 이거 배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자, 복구 지점 저장. 반물질을 얻어서 아예 그냥 행성 간 워프를 해보자. 인터스텔라 제대로 찍는 거야. 아예 멀리 가는 거야. 반물질을 다오. 자, 반물질을 아예 처음부터 살 수 있나? 나 돈 많잖아. 자, 무역망에서 아이템 구매. 동력 반물질, 반물질, 반물질 어딨어? 프로톤 이렇게 부죠. 발견. 프로톤은 필요 없고 크리스토나이트. 밤의 수정. 반물질이다. 개당 51,472? 사고. 그래, 금캐로 가자. 인터스텔라를 위해서라면 매혹구슬 팔아. 함선 인벤토리에 난 다 옮겨놨지. 비싼거 이런거. 어? 반물질 한개값 나오겠는데. 근데 한개로 어느정도 이건 다 재료니까. 아, 이거 팔기엔 좀 애매한데. 53,000원인데 이거 동쪽 공격이야. 아무거나 또 팔 수가 없고. 갱립은 없고 객부적은 팔아도 되지. 좋아. 35만. 야, 이거 밤의 수정이 57,000원이네. 한 개 한 번이면. 예, 제가 워프 한번 하는데 은하계 무역망에서 반물질 하나 해서 다른 항성계로 가겠습니다. 태양에서 엡실로 내리다니로 한 번에 가는 거야. 자, 인벤에서 오프셀 제작기. 오프셀 제작기. 자, 워프셀을 제작합니다. 좋아. 하나 더 할 수 있나? 우의 집은 뭐지? 풀텀 절. 자주는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섯 개는 사약 풀로 채운다고? 인생 뭐 있겠어? 그래! 인생 뭐 있겠어? 거기 가서 금 존나 캐면 되지! 좋아! 네, 한 개로 한 번 워프는 가능하다잖아. 거짓말쟁이들아. 망해, 누가 망해? 이게 또 칼라페스 또 하나잖아.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지구에 근접한 행성을 내가 찾겠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게임을 한다 해도 1800경입니다. 1800경. 우리 은하계만 해도 10만 개 가까이 별이 있다잖아. 그런 은하계가 몇천억 개나 있는데. 좋아. 가자. 아야, 좀 출발해야지. 이 넓은 우주에 내가 이런 곳이나 왔다갔다 해야겠어? 여기다. 하이퍼 드라이버 연료 고갈.
자, 일단 채우자. 충전할 거야. 충전하면 되잖아. 이거 한 번, 와, 이거, 그러면 이거 8개까지 충전할 수 있네. 와, 요만큼! 5개로도 안 되겠는데? 한 6개 해야겠는데? 이걸로 한 번 갈 수 있으려나? 아, 애매한 듯. 우린 갑니다. 거기다가 행성이 3개고 미발견이야. 89.4광년. 빛의 속도로 가면 89년 걸리는 거야. 여기 갈 수 있나? 아, 하이퍼드라이브 워프할 수 없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예, 워프 계산 검증 완료됐고, 우린 저기까지 성단 여행을 한다. 성당과 성당 사이. 와, 성당만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좋아, 유클리드 은하계에서. 자, 여기서는 발견한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이걸 발견함. 내가 처음 발견한 거야, 이 성계를, 성단을. 자, 태양을 기점으로. 여기 보면 미발견이지. 가스인데 대기가 되게 불안정한 행성 같고. 그 다음에 정거장은 여기 있습니다. 정거장의 위치 잘 기억해놓고. 가장 큰 이 행성이 정거장을 가릴 수 있거든. 그 다음 초록색 행성이 하나 있고. 예, 크게 행성은 지금 3개거든 이쪽 성단은. 반물질 제조법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개 행성의 거의 중앙에 지금 얘네들이 있고, 저쪽이 바다가 좀 있는데? 자, 펄스 엔진. 자, 19초 남았다. 와, 인터스텔라 바다가 왜 이렇게 많아? 섬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다. 와, 처음으로 물이 있는 행성 왔어. 물이 아니야, 얼음이야. 자, 대기권 뚫고. 물이다, 물! 물이야! 대기권이 왜 이렇게 낮아? 좋아. 물이네, 얼음이 아니네. 이게 꼭 타이탄을 보는 듯한데. 일단 내려서 이 행성에 대한 스캔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온도가 얼만지. 와, 황무지나 마찬가지야. 여기 금이다. 날씨 맑음. 오, 평균. 센티널 평균이고. 식물군 미발견에다가 동물군은 텅 빔.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이야. 거기다가 연료도, 플루토늄도 많지. 옛날보다 훨씬 빨리 채취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이거 다